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박재욱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뭐 어딜 가나 그랬더니 올해 마지막이라는. 그렇죠. 네. 제가 화요일 목요일 나오니까 네. 이제 내일 오늘 이제 역사적인 배당락. 네. 배당락이고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올해 예. 2020년. 정말 주가를 보니까요. 3월 19일이 저가였는데 1400포인트 때였더라고요. 네. 코스피 저가가. 근데 지금 2800포인트니까.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오후 방송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네. 하, 그때 막 엄청 심각했었는데. 네. 연말에 또 이렇게 2800포인트를 갈지는 그때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또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네. 좋죠? 좋죠. 틀려도 이런 경우는 용서가 되지. 그럼요. 그죠? 네. 네. 이렇게 해피한 한 해,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한 해였는데 네. 연말에 이렇게 행복한 한 해가 좀 됐다라는 게 기분이 참 좋고 투자자로서 그래요. 내년도에도 뭐 이런 현상들이 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걱정도 많고 뭐 어떻게 매일 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시장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1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이 대폭발했습니다. 폭발. 3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폭발. 아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올랐어요. 물론 이제 네. 올해 제가 네. 여기서 한번 뭐 찾아보긴 했는데 네. 3% 올랐다고 해서 막 엄청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네. 막 이렇게 9% 오른 적도 있었고 코스닥이 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네. 저점에서 뭐 그런데 지수가 30포인트 코스닥이 올랐다라는 것은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3%인데 30포인트는 거의. 네. 무게감이 있네요. 무게감. 네, 맞습니다. 이제 1000포인트에 다가가게 되고 네. 이게 이제 개인의 수급이 이렇게 다 리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참고로 배당락이 44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1.4%가 뭐 그렇다면서요? 네. 44포인트였는데 네. 11포인트 올랐으니까 오늘 실제로는 55포인트 오른 겁니다. 코스피는. 예. 코스닥은 배당락 지수가 이제 4포인트였으니까 예. 합치면 34포인트가 오른 게 되는 거죠. 예. 개인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3천억 순매도 네. 기관이 1조 9천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최근 기관이 한 3일 연속 주식을 샀었거든요. 네. 일단 배당락을 보고 들어갔었던 건데 예. 오늘 싹 다 덜어냈다라고 보면 되고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2천억가량 순매수했고요.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개인의 수급 플러스 외국인의 수급이 순매수가 동반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을 765억 샀네요. 네, 순매수했습니다. 예. 개인도 이제 2,700억 정도 샀는데 예. 외국인의 매수가 더해지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제 대폭발을 한 거죠.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네. 일단 뭐 상승 종목 수도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래소는 530 종목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00 종목 합도했군요. 네, 합도. 압도적으로 예. 많은 숫자의 상승 종목을 보였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4원 60전 하락해서 1092원 10전에 마감을 예. 했습니다. 오늘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44포인트 배당락, 코스닥은 4포인트 배당락이었는데 예. 코스닥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들 매수가 예.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인데 일단 오늘 배당락이라는 거는 대주주 요건 네.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는 날이죠. 그렇죠. 오늘 사도 연말 기준으로 나 잔고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동안 우리가 뭐 연초부터 그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대주주 네. 요건 강화 뭐 그러면서 개인들이 조금 연말 되면 팔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시는 네. 분들도 사실 배당을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회피하려고. 네, 회피하려고 하는 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런
두 가지가 다 해소가 되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가 급등했습니다.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올랐냐 이유를 찾아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개인들이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요새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네. 코스닥은 개인의 지분이 거의 90%거든요. 7, 80% 이상 되기 때문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지되다 보니까 네. 주식을 많이 어제 판 거 다시 채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았어요. 네. 오늘 뭐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급등했는데 셀트리온 뭐 저기 판매 허가 신청했다. 맞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치료제 허가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급등했고 네. CJ는 코로나가 확산된다라고 하면서 급등했고 네. 근데 오늘 뭐 모더나 관련된 백신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백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모더나 CEO와 통화하면서 네. 국내에도 사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거든요. 네. 국내에서 제조기술. 제조기술. 그러니까 CDMO 이거 협력을 하자.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좀 빨리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네.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거든요. 아. CDMO 관련돼서 이렇게 네.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네. 그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부양책 관련된 뉴스도 있었는데 하원에서 600달러가 아닌 2,000달러를 통과시켰다. 트럼프가 그렇게 하자니까 네. 민주당에선 옳다구나 좋은 거지. 네, 그래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닌 게 네. 이제 상원에서 반대하면 이제 못 하는 건데 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한 걸 보면 275명이 찬성했고 134명이 반대했습니다. 반란표가 있었네. 맞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44명이 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원에서도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뭐 네. 이런 이제 잠깐만요. 지금 유튜브가 터졌나 봐요. 네. 방송을 한번 체크업 해주시고요.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커진 거죠. 네. 이제 모더나에서 2천만 명분을 2분기부터 공급을 할 네.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기미가 나올 거고, 부양책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규모의 부담책. EPD 저 다시 나옵니까? 방송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예. 큰 규모의 부양책이 통과될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 불확실했었던 요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하원에서 반란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상원에서 한 서너 표만 반란표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아마 네. 지역구 구민들 눈치 엄청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 600하고 2000은 차이가 크죠. 차이. 그것도 부부 합산이면 4,000불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미국에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정부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이 나왔군요. 네, 그러면서 오늘 뭐 OCI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정부에서 5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뭐 골자는 그런 거예요. 일단 화석 연료 사용하지 말고 친환경 에너지 쓰자. 네. 2034년까지 RPS,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네. 그러니까 뭐 발전소나 이런 데는 석탄 발전을 하더라도 일정 규모는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칙이거든요. 예. 이거를 2034년까지 40%까지 상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4년에는 전체 발전 비중의 25.8%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네. 충당을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이러면서 태양광을 우선 RPS 제도를 정비해서 태양광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고 네. 여기 이제 그린 수소 에너지 육성 방안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네. 보면 그린 수소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수소 소부장, 네. 수소 관련돼서 소재 부품 장비 쪽 예. 이런 쪽 R&D 그다음에 혁신 조달 투자 확대하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 수소 전문 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 오. 이 중에 매출 1,000억 원 이상 에너지 혁신 기업을 100개를 만들겠다. 이건 정부의 아닙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수소 전문 기업 1,000개씩이나. 네. 뭐 왜냐면 이게 뭐 유통도 해야 되고 네. 생산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제가 볼 때 수소는 약간 한일 전쟁이 경제.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보니까 도요다. 일본도 뭐 수소 엄청 밀어버리더라고. 보니까. 지금
실제로 수소차를 생산하는 쪽, 상용화하는 쪽은 네. 현대차랑 도요타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이제 수소 1위가 네. 한국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네. 1위가 도요타라고 일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저는 일본이랑 경쟁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요. 결국 우리가 우리 이긴다. 의지죠. 네. 네? 네. 일본은 이제 상대가 안 되죠. 결국 우리가 이긴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확 들어버리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네. 네? 이기겠죠? 맞습니다. 네. 당연하죠. 요기요 메가건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뒤에 이제 IPO 관련된 뭐 이야기, IB 쪽 이야기를 하시니까 요거는 네. 뒤에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어제 이제 요기요 매각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배달 민족을 살려면 요기요를 팔아라. 네. 이제 공정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데 둘이 합쳐서 시너지 내려고 했는데 하려면 하나 팔아라 그렇게. 제가 만약에 딜리버리 해버리면 팔 것 같아. 이 판다고 발표한 시장에 90몇 퍼센트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매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2조 6개월 안에 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가격이 한 2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요기요 가격이. 이거를 누가 살 수 있나? 왜냐하면 이 배달앱 시장이 네. 굉장합니다. 우리 김프로님도 배달앱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올해부터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저 네. 이번 주말에는 작년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유 그러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그냥 전 동네 가서 먹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0년 이후로 연평균 성장률이 CAGR이 50%입니다. 연평균 50%씩 매출이 성장하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없죠. 네. 네. 여기다가 요기요를 먹으면 시장 점유율 20%를 한 방에. 이게 후발주자인 카카오, 네이버, 쿠팡이츠의 점유율을 합쳐도 1%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20%를 한 번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구미에 당기는 네. 매물이고 실제로 네이버 같은 업체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데마에칸이라는 업체를 인수해서 이 데마에칸이라는 업체가 가맹점수 1위 배달앱 이거든요. 그래요? 일본에서? 네, 인수해서 하고 있고요. 네. 태국의 라인맨, 대만의 라인스팟 이런 사업들을 네이버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해서 배달까지 한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그렇죠.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쿠팡이츠는 이제 이런 사업을 쿠팡에서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쿠팡이츠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점유율 이거 하면 20몇 프로 돼버린다는 한 방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위와의 격차 축소도 사실 네. 카카오 같은 데가 하면 이런 거 빨리 네이버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위도 그런 것들을 노리고 매각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업종이 지금 사실 약간 죽었잖아요. 약간 쉬고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근데 이런 걸로 통해서 새로운 또 모멘텀을 장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기요 매각이 어디로 가는지가 뭐 인터넷 업종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요.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2조씩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 높여봤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수 경쟁자들도 꽤 붙을 수 있지만 네. 과연 2조 이상 프라이싱이 될는지는 한번 지켜보죠. 2조 이상 팔면은 여기도 뭐 돈 굉장히 많이 버는 거니까요. 2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요즘 뭐 그냥 발에 차 있는 게 돈인 것 같아요. 그냥 1조, 2조, 뭐 10조, 뭐 그죠? 연봉 1억인 사람이 2만 년. 2만 년? 2만 년 벌어야 되는데. 네. 안 와닿네요. 네. 은행나무 치면 됩니까? 자, 아까 보니까 얼굴 큰 강서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송새벽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거를 꼭 그렇게 붙이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큰. 송새벽은 칭찬인 거였죠? 아니 본인이 감사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감사합니다. 칭찬인 것 같아요. 자,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우리 시장 아주 유쾌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저하고는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 아마 그렇죠. 내일이 네, 마지막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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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재영 차장 진짜 네. 한 해 동안 개근하시고 여하튼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벤키스 유튜브도 한번 좀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벤키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